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은 우리 민족 명절이죠. 정월 대보름입니다. 네. 오늘 뭐, 뭐라고, 찰밥이랄까? 오곡 찰밥을 드시고, 부름도 깨고요. 네. 집을 놀이도 하는데, 뭐, 그런 건 요즘은 하지 않죠. 큰일 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누님 어렸을 때 집을 놀이 해보셨어요? 그 전에는 해봤습니다. 예, 옛날에 집불놀이는 예. 예, 병충해가 예, 태운이라고 했다는데 그렇죠. 요즘은 안죠. 네. 잘못하면 산불 나니까. 자, 이번에 모실 분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강북 리아동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노래가 좋아서 노래를 즐겨 부르시는 멋쟁이 신사 장성규 씨. 마이크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앉으세요. 네. 네. 아유, 노래가 그렇게 좋으세요? 네. 네. 자,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좀 코로나가 없어져서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야 그리고 되겠죠. 우리 장승규 씨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뭐 노래가 전공도 아닌데 네. 대표님한테 배워가지고 네. 네. 다음번에는 좀 잘 해드릴게요. 네. 예. 네. 노래를 좋아해야만 배우는데도 그럼요. 힘이 안 들고 그래요. 좋아하시면 네. 됐어요. 아마 네. 조만간 웬만한 가수보다 더 잘 부를 거예요. 오,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예. 열심히 배워가지고 네. 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뭐 요즘은 또 장구, 고고 장구를 좀 배우는 중이라서. 오. 예. 기가 많으시구나. 네. 노래가 아니, 그렇게 좋으세요? 예, 노래도 좋고 저도 조금 떠들어 다니면서 이렇게 좀 즐기고 싶어가지고. 예. 예, 뭐 비즈니스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뭐 장구 치고 막 거기다 다 몰두해서 네 스트레스 다 날리고. 그렇죠. 예. 자, 오늘 뭐 우리 장승규 씨는 뭐 얘기하는 건 별로 탐탁지 않은 것 같은데 노래 한 곡 먼저 때려볼까요? 네, 배호의 누가 울어 먼저 듣고 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노래입니다. 예, 예. 네, 우선 노래 듣고 네. 또 다음 얘기 나누죠. 네, 누님. 오, 남자분이 아주 수줍으시네. 네, 저런 분이 참 착해요. 그러면요, 네. 얼굴에 써 있어요. 네. 네. 뭐 손으로 깎듯이 또 보시고 네. 네. 또 노래 장구야 고고 장구를 또 오. 배우는데 네. 또 원장님한테도 깎듯이 하더라고요. 노래는 네. 어떻게 하시는지 예. 기대하면서 듣겠습니다. 네, 첫 곡 네. 배호의 누가 울어를 오늘은 장승규 버전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우리 없이 흘러내린 등물같이 이슬비 두가 울어 이 한밤 잃었던 추억인가 멀리 가버린 내 사랑 돌아올 길 없는데 비가 하염없이
흘러내린 눈물같이 이슬비 두가후로 향방 잃었던 상처인가 멀리 가버린 내 사랑 희양조차 없는데 애가 닿도록 그간도 그물을 적시나 누가 울어였어요? 아니 음성이 너무 좋으세요. 네. 아 떨려서 무슨 못하네. 음성 좋다 그러죠. 아주 허스키로 음성 조금만 배우시면 제대로 오시겠어. 다음번은 제대로 할게 배워. 저는요 음성 듣고 반했어요 지금. 네. 소리 없이. 흘러오는데 음성이 너무 좋으시다. 예, 목소리 보이스는 네, 타고나야 돼요. 어거지로 맞는다고 저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타고나셨어. 네. 예, 노래를 조금만 다듬으면 아주 좋은 응? 배우시고도 더 잘하겠어. 그 기분은 그대로 내시는 거예요. 네. 내가 들으니까 알고요. 네. 마이크를 너무 떨어뜨리지 마시고 한마디 오르소 때리는데 그냥 대고 계셔야 돼요. 네네. 예. 그게 좀 걸리더라고요. 이제 가사 전달하고 네, 네 이제 뭐 조금만 다듬으면 뭐 어디 가서 불러도 이거예요. 네. 목소리가 좋아서 보이스가 굉장히 부드럽고 좋잖아요. 네. 보이스가 아주 끝내주셔. 예. 네. 조금만 이렇게 연습 보시면 배우시고도 더 잘할 것 같아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네. 예. 누님이 목소리가 좋다는 소리를 잘 안는데 타고나셨어 그건. 네. 그건 벌써 배울 때 타고나오셨는데 조금만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하시면 요거 양념이 안 들어갔으니까 양념만 이제 맛있게 하시면 맛있는 노래가 나오실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음악 평론가가 말씀하신 정답이에요. 딱 들을 줄은 알아요. 예. 근데 그냥 소리 없이 그럴 때 음성이 끝내줘. 네, 보이스 컬러가 좋아가지고 네 이제 가사 전달하고 네. 이제 음악 악보를 조금 이해만 하면 좋아지죠. 그럼요. 네. 아니 저렇게 멋있게 부르시는데 저걸 갖다 소리 없이 이러면 암만 잘해도 그건 안 되는데 소리 없이 제대로 나오시고. 네. 그래요. 또 노래가 또 이게 배우의 노래도 딱 잘 맞고. 아우 맞아. 딱 맞으시. 앞으로 뭐 한두 달 후에는 우리 장순규 씨는 가수다 소리 들어도 아니 그때 저는 기대가 돼요. 네. 지금 조금만 다듬으시면 제대로 된 가수도 그냥 가수가 아니고 네, 열심히 배워가지고 네. 다음에는 노래도 오고 네. 장구도 치고 갈게요. 그래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타고나셨어. 네. 뭐 좀 수줍기만 좀 습기가 좀 많아서 그러는데 그것도 과감하게 이게 딱 떨쳐버리고 그렇죠. 예,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준비한 노래는 네, 그 박진도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똑똑한 여자라고. 오, 좋아 그것도. 예. 똑똑한 여자. 네. 네, 가사 전달만 제대로 되면 돼요. 네, 자 오늘 뭐. 맛만 보여주려고 네. 네, 두 곡만 선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장수민 씨가 지금 많이 긴장을 하셨는데 네. 우선 긴장부터 푸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자신감 있게 네. 네, 카메라 딱 보고 네. 지금 하나 손색되는 거 없어요. 자신 있게 부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준비해 주세요. 똑똑한 여자? 예. 오. 박진도의 대표곡이죠. 네. 오늘은 또 장순규 버전으로 정했겠는데 자신 있게 부르세요. 네, 가사 전달만 정확하게 하시고 네. 자 그러면 장순규 마지막 곡입니다.
똑똑한 여자. 준비됐으면 음악 주시. 대신 똑똑한 여자, 내 사랑 똑똑한 여자, 시리 보고 시리 봐도 배역이 넘쳐 흘러. 세상에 당신만 사랑을 알았고 행복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남자여.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나 당신 바라보려고 내 사랑 똑똑한 여자, 시리 보고 시리 봐도 배역이 넘쳐 흘러. 이 세상에 당신만 사랑을 알았고 행복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남자여.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나 당신 바람으로 안아주고 안아주고 당신 똑똑한 여자. 당신 똑똑한 여자.